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GLS 바디킷 된 거 두 대랑 될 차량 한 대를 두고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 볼 거예요. 지금 가운데 차량은 오늘 출고될 거고, 왼쪽 차량도 오늘 출고될 거고, 오른쪽 차량은 오늘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지금 좌측, 우측은 투톤 랩핑이 돼 있죠? 네,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데 조금씩 살펴볼게요. 네, 일단 요 컬러. 제가 컬러 이름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, 일단 뭐, 가볍게 패스를 하고, 이 컬러는 이제 굉장히 독특하죠. 네, 하단을 보면은 처음 보는 컬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요거는 랩핑이 하단에 들어간 겁니다. 요 컬러로 나가는 바디킷 차량 중에서 지금 본 요 조합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뭐, 본넷 로고는 마이바 로고 선택해 주셨고요. 그리고 이제 휠은 21인치 그대로 타이어만 교체되었고,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이 랩핑이 하단에 들어갔다.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뭐 굉장히 이쁘네요, 지금. 뭐, 투톤이 이 두 줄로 뭐 얇게 작업되고, 뭐 PPF를 뭐 더 씌운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, 지금. 요 컬러는 안에서 한 대 더 작업 중이긴 합니다. 네, 요거는 오늘 출고될 모델인데 투톤 랩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. 저희가 이제 바디킷을 워낙 많이 출고하다 보니까 투톤 랩핑을 안 하면은 약간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뭐 이거 자체로도 뭐 이미 너무 화려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요 모델은 이제 본넷 로고, 벤치 로고로 선택해 주셨고요. 마찬가지로 휠은 21인치로 들어갔습니다. 요 차는 이제 네이비 컬러인데 위에가 이제 랩핑이 되어 있는 거죠. 이것도 뭐 마이바흐 실제 차량처럼 막 얇게 두 줄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휠을 보니까 GLS 580이죠. 네, 580 모델로 보여지는데, 실질적으로 뭐 크게 뭐 휠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차가 약간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.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여서 뭐 간단하게 요런 차이들 색깔별로 좀 차이를 보여드리고 그냥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끝.